타공기를 이용해서 떡 메모지로 노트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가장 먼저 떡 메모지 5장을 뜯어서 준비해주세요. 한 번에 5장까지만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장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타공기에 끼워주세요. 타공기는 인터넷에 타공기라고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고요. 저는 칼 타공기를 구입했습니다. 뒤에 있는 받침대를 펼쳐서 B5 위치를 맞춰주시고 받침대를 다시 접은 후에 B5라고 적힌 지점을 찾아서 뚫어주시면 됩니다. 한 번에 6개의 구멍이 뚫리고 B5 사이즈는 다 뚫었을 때 26개의 구멍이 생겨요. 다 뚫어주셨으면 표지를 씌워야 하는데 저는 PVC 표지를 미리 구입을 했어요. PVC 표지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이 표지는 26개의 구멍이 미리 뚫어져 있고 또 모서리에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찔릴 위험이 없어서 좋았어요. 이건 루즈링이라고 표지와 용지를 연결해주는 고리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는 8mm 사이즈를 샀는데 최대 30매까지 끼울 수 있다고 하네요. 이런 식으로 오픈을 시켜준 다음에 구멍에 끼워놓고 사이즈에 맞춰서 자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닫을 때는 손으로 일일이 닫아주셔야 됩니다. 이게 은근 번거롭긴 해도 약간 닫을 때 그 따닥따닥 하면서 그 쾌감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26공짜리 떡 메모지 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. 이 다음에는 위아래로 6공씩 총 12공짜리 떡 메모지 노트를 만들어 볼게요. 아까와 마찬가지로 떡 메모지를 한 장씩 뜯어서 총 5장 뜯어 줄게요. 이번에는 A4 사이즈의 PVC 표지를 B5 사이즈로 잘라서 써볼게요. 마스킹 테이프로 떡 메모지를 커팅 매트에 고정시켜 주세요. 위쪽과 왼쪽을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. PVC 표지를 두 장을 겹쳐서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시켜 주고 떡 메모지 위에 또 고정시켜 주세요. 그 다음 떡 메모지보다 0.1에서 2cm 정도 크게 해서 커팅해 주세요. 표지를 용지 사이즈랑 똑같이 자르게 되면 종이가 튀어나와서 오염이 되거나 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크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 아까 똑같이 타공기의 받침대를 열고 위치를 맞춰준 다음에 다시 받침대를 접고 타공기로 위쪽 한 번, 아래쪽 한 번을 뚫어줍니다. 표지는 두꺼워서 잘 안 뚫리기 때문에 한 장씩만 놓고 뚫어주세요. 그리고 표지는 B5 사이즈보다 좀 더 크게 잘라줬기 때문에 양쪽의 여백이 똑같이 남는지 확인해 주시고 뚫어주세요. 나머지 한 장도 아까 똑같이 뚫어주시면 됩니다. 루즈링은 6개씩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루즈링 여실 때 이런 펜 뚜껑을 이용하시면 잘 열려요. 확실히 위아래로 6개씩만 뚫어 놓으니까 26개 뚫을 때보다 뚫기도 쉽고 열고 닫을 때도 쉬운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12공짜리 노트도 완성했습니다. 참 쉽죠?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저는 마지막으로 알파벳 스티커를 이용해서 노트에 이름을 붙여줬어요. 용도에 맞춰서 이름을 붙여놓으면 한눈에 찾기 쉽답니다. 제 채널에 이름을 넣어봤는데 엄청 영롱하죠? 다른 노트에는 파도 트립이라고 붙이고 싶었는데 알파벳이 모자라서 파도까지만 붙였어요. 저는 용도에 맞춰서 총 3가지의 노트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. 앞으로도 다른 용도의 노트가 필요하면 계속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도 남는 떡 메모지 있으시면 타공기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. 안녕.